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
Oh,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에 닫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 취업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청년 실업자가 대단히 이 사회에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진학이 닫혔습니다. 취업이 닫혀 있습니다. 사업이 닫혀 있습니다. 열린 곳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했는데 은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다 넘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도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드시 믿음은 더럽에서 오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닫혀버렸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재물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사업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가 진학 문제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직장 문제도 닫혔습니다. 내 인생의 큰 칸에서 도대체 어디가 출입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서 가능한 일이 있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육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복이 와야 하늘에서 영혼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이 땅에도 모든 범사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무슨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셨을 때에 가장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복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의 예수님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다섯 가지를 하십시오. 다섯 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 붙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2016년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함께 가는 신년 새해가 되시면 반드시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연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집에서 형 에서가 받는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도망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도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했는지 이 사람은 베델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베델에 왔을 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돌을 베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짐보따리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를 베개할 수 있는 개나리 뽀침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쳐왔는지 이 사람은 겨우 베델이 있는 돌 하나에다가 베개 삼고 누워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은 베델로 왔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고난당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세상 밖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오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난의 시대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안식은 얻을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늘 그곳을 찾아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곳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베델리 왔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아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아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은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에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성년에 스스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교회를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집사받았습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악세사리처럼 취미삼아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진 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사람같이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반드시 야곱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은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 야곱처럼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을 옮겨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드시 일어나면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들면
전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내가 뛰어나게 하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환난이 또 닥쳐왔습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시몬 레위가 누이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알고 이 세겜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해서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만났던 곳에서 너는 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고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베들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호를 다 막아주셨다 했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며 쫓아오던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데 내 가정을 괴롭히는 질병을 막아줍니다. 내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박이 권세를 막아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난을 막아줍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고 있지만 교회는 내가 다니면서 내가 집사며 권사며 안수집사며 장로라고 말하면서 나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이 육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잠시 떠가는 이 세상에 물거품 같은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잠시 있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는 하나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부인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우린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영적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40년 끝나는 지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가르쳐 사도행전 7장 3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광야교회의 끝지점이 가나안이라면 우리가 저 가나안 이 땅이 지상에 있는 교회 생활의 끝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교회 생활 끝자락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라면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됩니다. 내 눈물이 내 교회에 흘러야 됩니다. 내 땀이 흘러야 됩니다. 내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떠내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질 때에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민족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민족이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최초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 이 사람은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간단하게
이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동행했는데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궁금합니다. 도대체 에녹이 불을 끌어내린다는 말씀도 없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도 없고 어떤 유명한 설교를 했다는 말씀도 없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도 없는데 도대체 성경은 간단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에녹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었던 에녹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아담의 7세손인데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한 가지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을 하기를 이 땅에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주라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주를 전파했습니다. 에녹은 다시 말해서 전도자였습니다. 에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에녹처럼 동행하시다가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전도자였습니다. 정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기뻐하시다 보니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에녹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야곱처럼 고난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의 몸된 성전 베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술에 불말과 회리바람으로 이 사람은 들어올렸습니다. 산채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불술에 불말로 회리바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산채로 들어올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문을 열고 올라갔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가운데 1260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이 3년 6개월을 예언하는데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우지 않게 한 사람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 오지 않게 하였으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하나님 비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정인입니다. 정인되면 어떤 정인인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실 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인입니다. 정인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늘문을 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성격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하늘문을 열고 닫았을까요?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느 곳에 가도 장로가 되어서 안습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밖에 세상에 나가서 단 한마디 하루 종일 예수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이야기,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항상 그 입에서 긍정적인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늘 열고 비를 내리기도 한 사람. 오늘 그렇다면 나도 엘리야와 같은 보통 사람인데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엘리야와 같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면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120문득에 임했듯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한숨만 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가 기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서디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디반이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가합니다. 증가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때에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눈을 하늘 향해서 열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전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밧모섬에 귀향이 왔습니다.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밧모섬으로 왔습니까? 예수 정인되었다가 예수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는 사명 감당하다가 붙잡혀서 밧모라는 곳에 끌려왔습니다.
이곳에 던져진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 그가 반문섬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하늘문이 그 자리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던지시는 한마디 마지막 그 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증인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과연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전도 한 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입에서 예수 소리 안 나온다면 당신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육적으로 출세시키려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증인이었고 에녹이 증인이었고 사도 요한이 증인이었고 서디반이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전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열정이 강하셨던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평강도를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여,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의 심장, 모든 성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심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 자리 비었을 때 목사님 탓하십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자기 탓으로 압니다. 내가 저 자리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할 때 네가 채워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 5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사로잡힌 지 5년, 포로 생활 5년,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세월이 지나도 이 에스겔의 믿음, 에스겔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조금 오면 흔들려버립니다.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엘리사, 그 유명한 엘리사도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도 병이 들어 죽을 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고 사는데 병들면 저주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신은 마음속에 불신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5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환경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정한 때가 있는데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물질로 많이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물질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색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신명기 18장 1절에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오늘 신명기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를 따라 내게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물질의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는 하늘문을 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 한 달에 몇십만 원 11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온전하게 들으십시오. 10원이면 10원 온전하게 들으세요. 100원이면 100원 온전하게 들으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 속였다가 베드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물질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속일 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정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때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배대를 찾는 사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에 관심을 두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베드로가 빈배였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낚시를 드리워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빈배를 맞는 인생, 베드로 배를 타시더니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 한마디, 그 넓은 망망대해에 한 곳을 지명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이다.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찌들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다 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고기 때 방향이 흐르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형편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따라서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크게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 않아도 내가 더해 주마. 이건 기도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주가 연합을 해서 성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항상 염려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저분들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분들인데 하나님 저분들에게 시험이 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항상 이런 기도는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한 사람 구원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따라합니다.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 집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자. 따라서 전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자. 따라서 온전한 11조는 하늘문을 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2016년은 진정 대망의 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한 해가 되어서 2015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진통과 여러 가지 무질서 속에 이제 201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은 2016년도를 향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와 사회 모든 지도자, 경제 모든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하는 모든 전반이 하는 은혜 속에 이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